네, 안녕하세요. 은혜의 소반입니다. 네, 오늘 깨순이입니다. 네, 깨순이 그 깻잎이 되기 전에 그 여린 잎을 깻순이라고 하지요. 네,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요. 갈무리를 해서 폭 삶아요. 아주 오래 삶아야 되겠고요. 폭 삶아서 이제 물에 건져 갖고 헹궈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꼭 짜 줍니다. 여러 번 헹궈야 되겠어요. 자, 이제 꼭 짰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좀 엉켜 있는 거를 좀 풀어 놓고요. 깻순이, 깻잎이 되기 전에 여린 잎을 깻순이라고 합니다. 자, 불에다가 담아놓고요. 이제 양념을 하게 되겠어요. 네, 마늘 넣었어요. 깨놓고 들기름 듬뿍 크게 한 숟가락 넣었어요. 넣고 이제 조물조물 하다가 꼭꼭 조물조물 하다가 이제 멸치 액젓을 넣어줍니다. 요것으로 간을 하는 거예요. 네, 간은 멸치 액젓으로 네, 다시 조물조물 하고요. 자, 이제 요 깻순이 비타민과 로즈마린산이 그 노화 방지에 좋고요. 피부 미용에도 아주 효과적이죠. 아,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깻순이가 파이톨 성분이 들어 있어서 항암 효과에 아주 좋고요. 네, 그 철분이 많아서 빈혈 예방에도 좋다라고 합니다. 네,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고요. 마친 시간 되세요.